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국립대 교수는 2년 전 임용된 지 얼마 안 돼 폭언과 성추행 등의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시작하면서 거의 1년 반 동안 꾸준히 성희롱, 성추행, 금품갈취까지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피해자가 늘면서 피해 학생들이 다른 교수들에게 수차례 알렸지만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늑장 조사와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학생들의 불신만 더욱 키웠습니다. 학생들끼리도 서로의 진술 내용을 모르는데 일부 동료 교수들이 이미 파악하고 오히려 피해 학생들을 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너희 진술 써라. 너희가 누가 그걸 했는지를 다 봤다. 그럼 이제 뭐 너희가 너무 좀 심하게 말을 한 것도 있다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말.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학교 측은 외부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내부 징계에 그쳤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나 상담 등의 보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게 싫어하셨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안에서 이제 정리하고 조금이라도 나가면 우리 학교에 가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성추행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교수와 감싸기와 감추기에만 급급한 동료 교수들. 여기에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은 피해 학생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겼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